보물 찾기는 금속 탐지기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의 돌을 깨뜨려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을 10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미경을 스마트폰에 연동시켜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성분 분석을 확인하였습니다. 만개 이상의 돌을 깨뜨리고 나서야 발견한 특이한 돌, 40kg이 넘는 떨어진 덩어리였습니다. 2년 동안 대문 없는 시골 마당에 두었으며 아무도 관심 없는 그냥 큰 흔한 돌멩이로 여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금을 만드는 골드버그 앵두금을 발견합니다. 황철은 40배 루피에서 은백색을 냅니다. 황금은 그다른 노란색이죠. 그럼 황금은 어디서부터 노란색을 잃기 시작할까요? 황금은 나노 상태에서 핑크빛 또는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에서 황금이라고 부를까요? 아주 작은 황금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황금과 다이아몬드는 둘다 탄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노 단위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을 발명하였습니다. 발명 터크까지 받았습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원소 내부의 원자까지 볼수 있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는 SIC 탄화규소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삼각형의 패턴이 보이시죠? 격각피 산맥에 삼각형의 파도가 보일 것입니다. 경도는 10, 사파이어보다 강한 상태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을 위한 1,000명 이상의 임상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목 통증과 발목 통증, 무릎 통증과 어깨 통증,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안구건조증과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눈에 피로가 왔을 때, 몸이 다시 돌아오고 밸런스를 잡아주기까지 하며, 허리 통증과 척추에 고장이 났을 때, 햄스트링이나 발목을 다쳤을 때, 아토피와 피부 염증까지도 어깨 통증부터 치통까지 그 통증이 완화됩니다. 수술한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주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얼굴이 붓거나 조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15일 만에 좋아지게 만들어준 경험담도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심지어 내사 상태에서 체온이 20도도 안 되는 것이 정상 체온인 36도로 회복하였고 4개월 이상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객관적인 대한민국 최초의 다이아몬드로 보석감별서가 승인받았습니다. 더욱이 한국 강의 보석감정원에서 발행한 독자적인 보석감별서가 나왔으며 슈퍼 VIP 보르카보나도 다이아몬드 통반지도 나왔습니다. 디자인이 좋은 팔찌와 건강에 좋은 팔찌,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귀족풍의 세련된 반지, 목걸이, 볼까보나의 정의는 포항 인근에서 발견된 대한민국 최초의 다결정 블랙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트 상품까지도 출시되었습니다. 마침내 희귀보석회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보르카보나드 부엉이와 호랑이, 보르카보나드 표범, 보르카보나드 천공작과 백공작, 그리고 자개와 회화로 이루어진 탄생의 비밀과 당신뿐이에요. 빛, 생명, 시작과 끝. 이제 보석감별서 내부를 보셨죠?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광역보석 갤러리였습니다.